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자살한 귀신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게 보이지. 모든 선생님들이 그건 알고 계실 거야. 많이들 얘기 들었고, 자살한 귀신은 자연적으로 천도가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만약에 명이 100살이야 근데 내가 20살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자살을 했어. 그럼 나는 9천을 떠돌면서 80년을 채워야 돼. 보통 어머니들이 자식이 자살을 했어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천도제를 지내주잖아. 뭐 진옥이 더 늦게 하면 진옥이나 진진옥이를 해준다고 하면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나 다른 데서 했는데 왜 해야 돼요? 하는 손님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자기 명을 그만큼 나 채워야 돼. 그게 신수였으니까. 신이 내려준 수는 너는 100살까지 이승에서 살아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운수랑 재수를 따라서 그의 운수가 너무 안 좋고 재수가 너무 안 좋아서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내가 명을 끊는다는 걸.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는 이상은 정말 천도하기가 너무 힘들지. 차라리 그런 건 천도라는 목적보다는 그냥 달래주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자살한 그 장소에 가가지고 넋을 받고 하는 거지. 흔히도 우리가 교통사고 난 자리에 아니면 물귀신이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메워놔야지 이 귀신이 나올 수 있대. 이런 얘기 흔히들 많이 듣죠, 괴담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90% 이상이거든. 어떤 영가가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영가도 있더라고. 난 귀신은 기억상실증 안 걸리는 줄 알았더니 귀신도 기억상실증에 걸리더라고. 자기가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이런 것처럼 죽었던 장소에서 집을 못 찾아가. 그래서 그 땅에서 막 법사님들이 경을 하건 우리 그 선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경을 하건 부정을 쳐갖고 어쨌든 그 귀신을 글로 불러들여갖고 몸에 실어놓은 건데 못 오는 거야. 그러면 죽은 그 장소 가갖고 넋바지를 하는 거야. 내가 너 데리러 왔어. 이제 그릇 같은 데다 쌀 놓고 막 해갖고 강목으로 막 묶어갖고 넋바지를 하지. 여기 서해안에는 그 용왕제 할 때 큰 배를 빌려서 그래갖고 넋바지를 되게 크게 해요. 무속인들이 쭉 둘러서갖고 넋바지를 하지. 바다에서 죽은 넋을 건지는 거야. 힘이 세거나 오래 묵은 그런 귀신들을 넋을 건지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딸려 들어갈 때가 있어. 그래서 절대 허리에 묶지 말라 그래. 그 끈을. 그래서 배 끝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 배 끝에다가 끈을 한번 묶고 내 팔에다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넋을 건지는 거예요. 이게 건져질 때 이게 원래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바다에 둥둥둥둥 떠 있어. 근데 얘가 쑥 들어가. 이렇게 둥둥 떠 있다가 쑥 들어가고 이렇게 땡기려면은 진짜 힘들게 땡겨오지. 못 땡겨가고 옆에 사람이 같이 땡겨줄 때도 있고. 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어떤 게 어떻게 죽었는지 일단 느껴보고 열어보면 그 안에 머리카락도 들어있고 막 하지. 발자국 같은 것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 에휴, 나중에 기회 되면 찍으러 오세요. 그런 거는 신기해하시겠다. 구독자분들이 보여드릴만 하겠다. 배멀리 안 하신다 그러면 저도 안 해요. 오세요. 귀 밑에 붙이면 되잖아요. 귀 밑에? 네. 아, 그래?